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결혼 8개월 차 신상훈 이정입니다. 네. 저희는 중랑구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요. 방은 3개에 전용 면적은 한 18평 정도 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걸어서 5분에 이제 중랑역이 있고 걸어서 10분 내에 이제 상봉역이 있고 차 타고 한 10분이면은 대형마트 한 두세 개가 나와요. 뭐 홈플러스, 코스트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퇴근하고 장보기도 너무 좋고 생활하기가 정말 편리하죠. 저희가 평소 SH SNS를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랑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뜬 거 보고 저희가 지금 딱 예쁘게 꾸며놨기 때문에 신청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어가지고 동생이랑 화양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경기도 광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서울에 화양동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도 다 여기가 하고 대출이나 이제 뭐 그런 집 명의가 이제 다 이제 아내 명의죠. 작년 8월에 이제 합격 이제 됐다고 문자를 받았고 9월 초에 이제 동호수를 선정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을 이제 오픈해 주는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리스트들을 추려서 저희가 다 이제 방문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직접 발로 뗐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이 이제 이 집이었고 가격도 괜찮은 곳 같아서 이 집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 근데 제가 원래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전셋집 그 만료기간 2023년 1월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의 입주 지정기간은 2022년 11월이었거든요. 그 세입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SH 측에 말씀을 드렸더니 입주 지정기간 유예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유서를 쓰고 그 입주 지정 유예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이제 좀 스트레스랑 그런 걸 좀 덜 받으면서 입주를 마음 편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SH 홈페이지에 공고문 알람 받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이제 적고 이메일 정원을 적어 놓으면은 공고가 뜰 때마다 문자 메시지나 메일로 이렇게 소식이 와서 저는 그걸로도 좀 많이 공고를 받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바로 이렇게 될 줄 몰라가지고 진짜 돼버렸네. 진짜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 건가? 원하고 신청한 거긴 했지만 좀 약간 처음에는 얼떨결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함으로써 좀 삶의 질이 높아진 것 같아서 전 지금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이제 또 지방에 있는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서울 올라올 때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자도 그런 좀 생겼어요. 친구들의 숙소라 해야 될까? 공용 숙소? 일단 너무 좋죠. 서울에 방 3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근처에 가면 바로 앞에 역도 있고 마트들도 있어서 신혼부부들이 생활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다 보니까 이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이가 있으신 젊으신 신혼부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같이 또래 아이들 있는 어머님들끼리는 자주 만나서 이제 소통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은 이제 거실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우선 이 테이블은 저희가 이제 매일 저녁 같이 함께하는 식탁이고요. 그리고 TV가 이렇게 있어서 밥 먹으면서 TV 같이 볼 수 있게 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휴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의자에 발 올리고 영화를 보는 게 제 이제 행복한 시간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매입임대 주택이다 보니까 못질이나 이런 게 힘들어서 대체로 이제 소품을 바닥에 툭 내려놓는 그런 형식으로 인테리어를 꾸몄고 나머지는 다 코코핀이나 아니면 젤테이프 이런 거 이용해서 벽에 붙여두고 있습니다. 주방은 저희가 원래 처음에 주방이 이쪽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리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을 두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건 주문 제작을 했어요. 컬러는 여기 타일이 초록색이다 보니까 초록색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해서
앞쪽은 서랍장으로 쓸 수 있고 뒤쪽은 그 인출장으로 쓸 수 있게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제가 자취방에서 쓰던 뭐 기구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제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식기세척기를 사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설거지할 때 신혼부부지만 싸우지 않아요. 얘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여기는 저희 안방이고요. 네, 우선 침대 같은 경우는 또 집 전체 분위기가 화이트다 보니까 색깔을 맞추려고 그런 베이지로 했어요. 그리고 침대는 좀 높은데 아래 이제 수납장 같은 경우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수납장을 두고 매트를 놔서 좀 침대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침대 앞부분의 책상은 아내가 이제 자기 전에 간단한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장소들로 이렇게 꾸며봤고요. 여기가 이제 북방에 자기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안방에 그 드레스룸에 좀 부족한 옷들을 여기다 놓고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는 이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저희한테 누워서도 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침대 위에다 설치를 해놔서 가끔씩 이제 밤에 영화를 보다가 잠들기도 하고 해요. 저는 이제 이쪽 방이 이게 약간 다용도실 같은 거였는데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하려고 한쪽에는 화장대, 한쪽에는 컴퓨터, 한쪽에는 옷장. 그래서 이 방을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화장대로 아침에 여기 와서 이제 메이크업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공간이 좁긴 한데 그래도 뭐 저 혼자 들어가서 사용하기에는 등받침도 있고 딱 좋은 정도라서 알차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편집도 하고 그리고 다른 느낌을 주려고 시폰 커튼으로 약간 느낌을 바꿔봤고요. 그리고 한쪽 면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뭐 제가 원하는 작업실 모습이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좋아하는 그림 이런 거 붙여가지고 방을 꾸몄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드레스룸이라고 하죠. 그래서 겨울 때는 이제 코트 같은 거나 패딩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스타일러를 방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겨울옷 넣어놓거나 이불 또는 장을, 그리고 너무 방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러그 같은 거 하나를 깔았고 문을 이렇게 열면은 바로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가 같이 있고 이렇게 빨랫대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빨래를 하고 빨랫대를 놓고 빨래를 널리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저희 이제 현관이고요. 현관하고 이제 신발장,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이렇게 여기 우측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신발장이 많이 들어가는데 신발을 더 많이 둘 수 있게끔 좀 해봤고요.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로 쓰고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휴지나 뭐 공구 이런 이제 생필품들 조금 넣어놓기 위해서 정말 지저분한데 창고를 쓰고 있고, 여기는 저희 화장실이고요. 보시다시피 그냥 일반 화장실과 다를 게 없는데 조금 좋은 점은 그래도 일반 화장실보다 좀 구조가 넓게 나왔다는 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조금 있어서 좋고 그런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다 보니까 가전가구를 전부 다 새 걸로 구입을 해야 되는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SH에서 비용을 조금 추가하더라도 옵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해보는 게 저는 좀 이득이라 생각을 해요. 항상 좀 관심 있게 보고 원하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많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매입임대 주택 하시는 분들은 동호수 선정하러 많이 돌아다니실 것 같은데요. 해가 드는지 안 드는지랑 뭐 앞에 건물이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살면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위주로 집을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